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르시아 제국. 일단 여기 핵심 키워드는 대제국이야. 대제국, 그리고 도로와 역참,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 이런 게 핵심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시리아라는 이 페르시아는 예전에 우리가 4대 문명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미아 문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우수한 철제 무기와 기병을 앞세워서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합니다. 서아시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잖아. 서아시아 지역이었잖아. 서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 서아시아 지역을 다 이 통일하게 돼요. 기원전 7세기경에. 왜? 이게 철제 무기를 앞세웠어. 이 철기, 즉 철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기병, 말 타는 기병, 기병을 앞세워서 이 서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을 다 이렇게 통일하고 말 거야. 근데 이 아시리아는 너무나 이 가혹했던 그런 이 강압 통치를 해서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사서 겨우 1세기, 100년도 안 돼서 그냥 멸망을 해버리고 말아.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네 개의 그런 나라로 분열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페르시아에는 두 개의 페르시아가 있어. 이때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여기가 멸망을 하고 등장하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페르시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이 페르시아는 이런 두 개의 큰 왕조를 통합해서 하는 말이고, 일단은 이 당시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먼저 이 등장을 한다. 이때는 이제 저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 다리우스 1세. 1세 이때가 이제 왕의 전성기였다. 이때 이렇게 전성기여가지고, 즉 말해서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한다는 거지. 이렇게 지중해 연안부터 이집트, 그다음에 뭐 인도의 서북부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뭐야?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이게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 주요 지역을 도로를 정비를 해. 도로를 쫙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이걸 광대한 영토, 그리고 이게 도로를 정비해. 이 도로를 뭐라 부르냐? 왕의 길이라 불렀어. 왕의 길. 즉, 뭐 왕명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 수도에 있는 이 왕의 명령이 정복한 각 지역까지 이렇게 빨리금 도달하기 위해서, 또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고, 그걸 왕의 길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 또 하는가 특징이 역참이란 걸 만들어. 역참이 뭐냐? 이제 역참은 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나와. 뒤에 보면 저기 몽골 제국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 역참이 뭐냐 그러면, 이
수도가 있잖아, 수도. 수도가 있고, 여기 멀리, 여기 지방이 있어. 지방 또는, 뭐야? 정복했던 영토. 정복한 땅. 땅이 있단 말이지. 여기가 아주 길이 멀단 말이야. 물론, 왕의 길로 해서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역시 여전히 길이 멀어. 길이 멀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개의 역참을 만들어 두는 거야. 역참. 역참을 만들어 두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이때는 뭘 타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겠어? 뛰어가서, 그러면 어느 세월에 전달해. 못하지. 즉, 말을 타고 가서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역참이란 곳은, 이게, 어디서까지 가면, 이제, 말도 힘들단 말이야. 말도 힘들고, 또, 이 신하들도 계속 뭐 하루나 이틀 동안 말 타고 계속 다니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갈아탈 수 있게끔 말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또, 신하도 이제 쉬고, 다음 사람으로, 우리가 릴레이처럼, 건넨다는 그런 릴레이처럼, 이렇게, 말과, 이, 그, 이제, 사신들이 이게 쉴 수 있는 곳, 쉴 수 있고, 그리고, 이, 그, 교대할 수 있는 곳, 말도 갈아타고, 사신도 갈아타고, 그냥 문서만 전해주면 되잖아. 왕명을 전해 있는 문서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A, 다음 여기는 B, 다음에 C라는 사신, D라는 사신, F이라는 사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지방에까지 왕의 명령이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길과 역참이라는 걸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 왕의 길하고 역참을 설치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이 군대를 주둔을 시켜. 주둔이란 거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 군대를 이 계속 있게 한다는 거야. 먹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잠자고 생활하게 하는 걸 주둔이라 그래. 각 지역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해. 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이렇게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수도에서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까지 군대가 가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그 사이에 반란군의 힘이 커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반란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가 지역에 미리 그를 준비시켜 놓는 거야. 그렇게 군대를 주둔시켜 놓았고 또 전국에 총독이란 걸 파견을 했어. 총독. 이 원래 또 대제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총독이란 거야. 그 총독은 이 왕이 임명한 관리인데 그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총독이라 그래. 총독. 이런 총독을 임명해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겠다. 근데 또 혹시나 이 총독이 이제 이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 그 지역에 군대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 총독이 만약에 그 군대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왕한테 반하는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때는 또 왕은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두었어. 감찰관. 총독을 감시하는 거지. 감시. 얘가 딴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 이 왕의 명령대로 잘 그거를 잘 다스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 감찰관을 왕의 귀 또는 왕의 눈이란 이런 말로 불렸대. 즉 왕이 옆에서 딱 잘 듣고 있다. 왕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누굴 통해서? 감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땀만 먹으면 안 돼. 이러한 그런 이제 감시 제도였어. 이러한 모든 것, 이 왕의 길, 총독, 이런 감찰관, 뭐 이러한 모든 또 이제 군대 주둔,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이게 다 강력한 중앙 집권, 이게 강력한 중앙 집권이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위해서, 즉 중앙 집권 계속 나오죠. 정책이었단 말이지.
왕권이 힘이 강한 왕이 수도에서 앉아있어도 지방이나 자기가 정복했던 땅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예, 포용 정책을 썼어. 즉, 지배에게 자기 지배를 잘 따르는 그런 정복지와 정복당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관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관용 정책이라 해서 그렇게 막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이 정복 당하는 민족이었던 그런 종교나 언어나 그런 풍습을 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또 어느 정도였던 그런 이제 이 자치도 이제 허용해주고 물론 총독이 지방을 다스렸지만은 원래 거기에 살았던 그런 민족들, 즉 정복 당했던 민족들이 그냥 네가 지금까지 원래대로 그냥 우리에게 반란만 일으키지 않고 이런 우리 황제의 그런 이렇게 명령에만 잘 듣고 따르고 한다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살던 풍습 그대로 해도 돼. 믿던 종교 그대로 믿어도 돼. 니네 언어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돼.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하는 그런 이 관용 정책을 펼쳤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반발심이 이 줄어들겠지, 그지? 이 정복당한 사람을 원래 피정복인이라고 해. 피정복민. 이 피가 이제 당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복당한 이게 사람들이었던 저항이 자연스레 이렇게 낮아졌다. 저항이 적었다. 그리고 뭐 또 언어나 다음에 이제 화폐나 도량형 같은 거를 이렇게 통일을 하고 왜 어차피 한 제국에 있다 보니까 그 제국 안에서 화폐나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화폐나 도량형을 통일하고 또 교류를 서로 왕래를 갖다가 자유롭게 해서 확대시키고 또 상업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이렇게 발전되었다.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 앞번에 배운 중국 진나라 진시 황제의 그런 업적과 비슷하잖아, 그지? 그렇게 비슷하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폴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 폴리스 전쟁. 이 페르시아는 지중해 어떤 그런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대립을 하게 돼. 이게 지도가 조금 그래야 되는데 보자.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그리는 거. 뭐 아무튼 뭐 아이가 아프리카 자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아프리카, 이집트.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아시아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이란 말이야. 이쪽 지역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는 뭐야? 이제는 고대 그리스 세계, 즉 폴리스의 세계란 말이야. 폴리스. 도시 국가들의 이런 이렇게 이견 세계였단 말이지. 이 둘이가 이제 충돌하게 된 거야. 충돌을. 왜? 뭐 때문에? 이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지역의 어떤 패권이란 거는 그러니까 여러 넓은 지역을 에서 어떤 그런 주도권을 말해. 넓은 지역의 주도권.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아무튼 이 지중해 지역의 그런 패권을 둘러싸고 그리스 폴리스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데 애초에는 이 페르시아 식민지 이쪽에 저기 보면 이쪽에 지역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이 식민지 식민 그런 지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대 이게 그리스의 폴리스 얘네들이 얘네들을 지원을 해준 거야. 반란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케네메스 왕도 페르시아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복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지만은 이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또 이 무섭게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식민지의 반란을 도운 고대 그리스가 폴리스 세계가 이게 감히 우리에게 반항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항의 그런 반란의 배후였던 그리스 폴리스를 갖다가 정복하려고 이제 이 전쟁을 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총 세 번의 그리스 폴리스들과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 이거는 이제 육지전이야. 서로 육군들끼리 싸우는 육지전.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투. 이것도 역시나 육지전.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거는 이제 이 바다에서 싸웠던 그런 건데, 이제 그리스, 이제 이때 이 고대 그리스의 그 폴리스 세계에서 이 주도적인 두 폴리스들이 있었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 얘네들이 이 폴리스 세계를 가장 주도하던 폴리스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이제 이게 저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렇게 마라톤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대 마라톤으로 이때 저 다리우스 1세 때야. 다리우스 1세 때 엄청난 그렇게 이제 이 그거를 군대를 몰고 이렇게 들어와서 고대 그리스 세계에게는 항복해라. 항복만 하면 니네들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줄게. 대신 우리에게 복종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고대 그리스 즉 폴리스 세계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민주정치가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해서 일어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야. 마라톤. 그리고 이 마라톤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올림픽 때 마라톤이란 게 그 종목이 생겨나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죽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폴리스 세계가 이겨. 이긴단 말이야. 이기고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다시 또 고대 그리스 폴리스 세계를 두 번째로 이제 이 공격하게 되지. 그게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우리 영화 300에서 나왔던 게 1편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야. 그거 있잖아. 그 이 좁은 지역에서 이 스파르타의 어떤 그런 이 군사들이 그 지역을 막고 이 그 페르시아와 같이 막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이 스파르타가 그걸 막아내잖아. 물론 막아내고 이제 뒤에 와서는 뭐 거기 이제 스파르타의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그 길 말고 다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이제 지름길을 그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바람에 걸출을 했지만은 일단은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역시나 그 그리스 폴리스 세계가 이 전투의 후도 역시나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전. 계속 두 번에 연달아서 이렇게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폴리스 세계에게 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함대를 육지전에서는 지니까 이제는 함대를 끌고 와서 이 살라미스라는 지역에서 이 해전을 그리스 폴리스 세계들과 이 해전을 벌리게 된단 말이지. 거기서 바다에서 크게 싸우는 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
살렘의 세전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역시 거기서도 이 폴리스 세 개의 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역시 이겨버린다. 이겨버린다. 알겠어. 이렇게 세 번에 다 이 그리스 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세계의 승리로 인해서 이 고대 그리스 세계는 더욱더 민주 정치가 발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시민들이거든. 일반 시민들이야. 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더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이렇게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 폴리스들의 어떤 그런 이 정치에 시민들의 의식이 올라가가지고 올라서서 민주 정치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 그리스 세계와 아크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의 이 전투에서는 얘가 완승 세 번 다 이겼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요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은 요 주도했던 두 세력이 이 서로가 이제 이 서로 또 이 싸우게 돼요. 야 아테네를 중심으로 야 우리 편 우리 나한테 내 편들 폴리스들 모여 내 편들 폴리스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뭐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 둘이 이렇게 싸우게 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이제 그리스 계의 폴리스 세계도 점점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는데 이건 아무튼 다음 시간 얘기니까 말고 아무튼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지금은 페르시아인 거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고대 그리스와의 세계와의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세력이 얘들이 약화된다. 약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각 이제 정복했던 세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정복했던 그 땅에서도 지방에서도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들이 일어나서 즉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또 뒤에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영웅인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이 그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만다. 누구?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 대왕이라고 하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그만 공격을 당해서 얘가 멸망을 한다. 강조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생겨난 나라가 뭐 파르티아라는 그런 이 이제 나라가 있어. 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막 대제국을 또 건설해. 알렉산드 대왕도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래서 막 저기 이제 인도까지 인도에서 서북부까지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만 거기서 너무 이제 오랜 기간 전쟁해서 이제 거기서 병사들 다 피로하고 이래서 그냥 거기서 돌아오다가 그만 이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니까 이제 죽고 나서 이 후계자를 갖다가 제대로 선정을 안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부하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또 금방 알렉산드로스 이 대제국이 또 금방 이게 멸망을 해버려. 이게 아까 멸망이보다는 이게 이제 쪼개져 버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막 이렇게 크게 한 네 개 정도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데 그때 이제 파르티아라는 이 지역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가 등장하게 돼. 그리고 이 파르티아는 그러니까 이 이제 동서무역, 이 동서 중개 무역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 지역이 동쪽과 서쪽 이쪽에 서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동서 무역의 이 그 중개 무역을 중개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아주 이게 번성하게 돼.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된단 말이야. 번성하게 되고 자 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때는 중국이 이제 한 나라가 있을 때였어. 중국이 한 나라와 이 여기 또 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 세계가 힘이 약화되면서 여기에는 다시 로마 제국이 힘을 얻으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있던 여기 한 나라와 로마 지역에서 그런 이 비단과 이런 수로 이런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파르테아라는 데가 그 가운데서 그를 중개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아주 이렇게 크게 번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이 파르티아는 이 서아시아 지역, 자기 있던 이 지역을 두고 로마 제국과 이제 파르티아인데 이게 로마 제국과 지속적인 그런 이게 대립을 하다가 오랜 경쟁으로 이게 힘이 이제 약하게 되고 결국 얘는 뒤에 나오는 이 두 번째 페르시아인 어떤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지? 오케이, 한번 이쪽에는 지울게.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서아시아 지역에는 아키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생겨나는데 여기까지만 지우면 되겠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지어나는데 역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인더스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인도인데 이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 인더스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인더스강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대제국을 건설을 해. 역시 앞번 아키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와 똑같이 총독을 파견해서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를 계속해 해 나간단 말이지. 근데 이때 이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는 이 종교가 있었는데 바로 조로아스트교란 거야. 조로아스트교를 믿었다. 이거는 이제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고 얘의 어떤 신이 아후라마즈다라는 이렇게 이제 신이 있어. 아후라마즈다라는 신을 삼고 아무튼 이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누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다. 지금 공부하는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사산이라는 게 왕조의 페르시아란 말이야. 자, 그리고 아무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역이 어떻게 동서 로마 제국과 이쪽에 동쪽 중국과의 그런 이 아시아 쪽과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역시나 중개무역 여기서 물건 사서 이쪽에다 팔고 여기서 물건 사서 여기다 팔고 가운데서 그 이익을 챙기는 이 중개해주는 그런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성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로마 제국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쪽 지역에 이 로마 제국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 로마의 동쪽 지역에 비잔티움 제국이 생기잖아.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서쪽에는 서로마와 여기는 이제 동로마가 바로 비잔티움이지.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이쪽에 들었으면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쪽은 이제 파르티아도 이제 후지고 이쪽 지역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인데 이 두 지역이 이제 서로 비잔티움 제국과 이게 또 대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대립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여기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서로 전쟁으로 못 지나가. 즉 이 길을 갔다가 우리가 실크로드, 비단길, 응? 비단길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비단이 대수로 중국에 있던 이 비단이 이쪽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비단을 싣고 가는 길에서 비단길,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실크로드를 이제 이 두 제국이 서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여기가 비단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야. 5세기, 6세기 오랫동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7세기 이제 중엽에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있는 상인들은 여기 비단길 말고 어디? 여기 이제 요 홍해나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 반도에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나 이 홍해 쪽을 해서 바닷길로 가는 이 길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무역을 했어야 됐고 그러한 덕분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가 갑자기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거야. 이 서아시아 대신에. 그러다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아랍 부족이 있었고 여기서 7세기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이제 창시해서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이슬람 세력이 이 번성한단 말이지. 번성했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비잔틴 제국과 서로 싸우는 바람에 힘이 약해졌고 그 틈에 이 이슬람 세력이 점점점 주변 세력을 흡수를 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만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 이 서아시아 지역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 돼. 요 아프리카 여기 이집트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또 이슬람 세력이 대세력을 세우고 만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제국의 싸움이 바로 이슬람교가 창시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야. 즉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신라 고분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런 페르시아 스타일의 유리병이 아주 그런 생유리병이 이렇게 이 출토가 돼. 그래서 아니 이런 거는 이 신라의 고분에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던 거야. 없었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 이때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그런 이제 이 물건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신라까지 이렇게 무역을 서로 했다는 그런 이제 증거로서 이 신라 고분의 페르시아 스타일 형식의 그런 스타일의 색깔 유리병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다. 이것도 알아두면 아마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에 있던 이게 이제 문화를 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대제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이 되었어. 페르시아는 이쪽에 처음에 아무튼 이집트와 그리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됐잖아.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리아와 또 이 그리스 지역, 이 그리스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어떤 그리스 문화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융합되는 이런 국제적인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었다고 해. 그리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와서는 이 페르시아 문화의 아주 이 번영기, 전성기를, 문화적인 전성기를 갖다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동서 이 처음에는 이 서로가 싸우기 전까지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동서 이런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 이 비잔티움 또 서로 이렇게 또 중심지였고 서로 또 이렇게 이 전쟁을 하던 와중에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학자가 또 페르시아로 건너와서 이 그리스 철학이나 또는 자연과학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아무튼 이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이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이 복합적인 그런 문화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오늘은 페르시아
까지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한번 더 보면 처음에 아시리아가 있었다, 그지? 이 페르시아 지역에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강압 정치로 1년 만에 망했다. 그러다가 생겨난 게 아케네메스 왕조,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생겨났다. 얘네들은 걔 주변에 어떤 대제국을 건설하고 특히나 그 이제 정복당한 이제 정복한 그 민족에게 뭐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 했지.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대제국을 건설을 하더라도 이 정복당한 사람들의 반발심이 적었다. 그리고 도로 정비, 왕의 길, 도로, 왕의 길. 그리고 총독 파견, 이제 군대를 또 주둔시키고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고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 도로가 왕의 길, 감찰관이 왕의 귀, 왕의 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케네스 왕조에게 번영하다가 어디랑 붙는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 세계랑 서로 대립하게 된다.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 세력,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 폴리스 세력과 이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와 서로 세 번에 걸쳐서 전투를 벌리는데 세 번 다 그리스 폴리스 세력이 이겼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파르티아. 파르티아라는 게 생겨났다. 이 파르티아도 역시 이렇게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서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이가 실크로드를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개 무역으로서 파르티아는 중개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번영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힘을 키우고 이쪽 지역을 또 다시 대제국을 건설한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도 역시나 총독, 앞번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와 같이 총독 개념 그리고 중앙 집권 개념, 집권 체제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비잔티움 제국과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무역하는 상인들이 이 전쟁 때문에 비단길이 막히자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서 무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이슬람교가, 무함마드에 의한 이슬람교가 창시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의 어떤 문화는 굉장히 아무튼 뭐 이기나 이쪽이나 둘 다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집트 고대 그리스 이렇게 페르시아 문화가 다 복합적으로 되는 국제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화를 이루었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조로아스트교란 걸 이렇게 특히 사선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걸 믿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얘네는 이 사이에 하나 더 있었다 그지? 얘네는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분열되고 파르티아가 생겨난다고 했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이게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생겨났는데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더 커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워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죠?